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13과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를 공부합니다. 13과에서는 V, at, ot, yot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잘 AV,못 AV를 공부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V, at, 엇엇을 듣습니다. 그리고 잘 AV, 못 AV를 듣습니다.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자르갈 씨와 에릭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에릭 씨는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네, 농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V, at, ot, yot을 공부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달력을 봅니다. 아, 오늘,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입니다. 오늘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어제입니다. 내일, 10월 10일입니다. 오늘, 어제, 내일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늘 10월 9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10월 15일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번 주입니다. 그럼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지난주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10월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그럼 9월입니다. 지난달입니다. 11월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지난달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띄어쓰기 이번 달 다음 달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2016년 10월 9일입니다. 2016년 올해입니다. 그럼 작년 2015년입니다. 그럼 내년은 네,
2017년 내년입니다. 오늘, 어제, 내일,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 이번 달, 지난달, 다음 달, 올해, 작년, 내년, 지금입니다. 그리고 전, 어제, 지난주, 지난달, 작년 모두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무엇을 했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we, at, at, yet을 말합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아니요. 어제. 어제는 과거입니다. 어제 무엇을 합니까가 아닙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질문합니다. 어제 친구와 친구하고 영화를 봅니다가 아닙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말합니다. 지난달. 지난달은 과거입니다. 지난달 제주도 여행 때 여행을 합니다. 그 시간. 제주도 여행 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비가 옵니까? 바람이 붑니까? 날씨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니요. 아주 좋았습니다. 말합니다. 작년에도 회사에 다녔습니까? 지금 회사에 다닙니다. 올해 회사에 다닙니다. 작년에도, 작년, 과거입니다. 작년에도 회사에 다닙니까가 아닙니다. 다녔습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안 다녔습니다. 말합니다. 다닙니까? 학생입니다가 아닙니다. 다녔습니까? 학생이었습니다. 말합니다. V 다 앞에 아하고 오. 아하고 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V at 말합니다. 그래서 많았습니다 말합니다. 좋다,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말합니다. 자다, 다 앞에 아. 그러면 자았습니다. 아니요. 잤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많다, 좋다는 다 앞에 아하고 오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다, 보다 받침이 없습니다. 아하고 아가 만납니다. 아가 한 개. 아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자았습니다가 아니요. 잤습니다. 말합니다. 그럼 보다, 보았습니다. 오하고 아가 만납니다. 그러면 와입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말합니다.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V-OT, V-OT
엇을 말합니다. 먹다, 다 앞에 네 어입니다. 아, 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가 아니요. 먹었습니다. 읽다, 네, 읽었습니다. 주다, 받침이 없습니다. 우하고 어가 만납니다. 우, 어, 워. 그래서 줬습니다. 말합니다. 그리다. 여러분, 이하고 어가 만납니다. 여입니다. 그래서 그렸습니다. 입니다. 그럼 여러분, 쉬다. 선생님, 쉬다 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다 위입니다. 위하고 어가 만납니다. 한국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었습니다. 입니다. 쉬었습니다. 한국어에 있습니까? 아니요. 위요? 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었습니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뒤에 모두 하다, 하다입니다. 하다입니다. V엿, 엿 말합니다. 그래서 하엿 말합니다. 하엿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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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엿 깁니다. 짧습니다. 말합니다. 헷, 헷 말합니다. 그럼 공부하다. 공부했습니다. 입니다. 청소하다. 청소했습니다. 깨끗하다.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V-앗입니다. 그리고 아하고 오가 아닙니다. 그러면 V-엇입니다. 그리고 하다, 하다입니다. 그러면 V-엿, 헷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V입니다. 그래서 AV, DV, AV, DV 모두 같습니다. 이번에는 N, N입니다. 명사입니다. N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엇, 이엇을 말합니다. 그리고 N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엿, 엿을 말합니다. 학생이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과거에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다. 선생님, 받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요리사이다. 요리사,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였. 요리사였습니다. 의사이다. 의사,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였. 의사였습니다. 입니다. 애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다 앞에 받침이 디귿, 디귿입니다. 받침이 디귿입니다는 조금 다릅니다. 받침이 디귿입니다.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리고 V-엇, 엇이 옵니다. 왜요?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V-엇입니다. 자, 듣다. 다 앞에 받침이 디귿,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이 르, 리을로 바뀝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입니다. 걷다. 걷다. 네, 받침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르, 리을로 바뀝니다. 걸었습니다입니다. 어젯밤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합니다. 묻다. 묻다도 다 앞에 받침이 디귿, 디귿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말합니다. 듣다, 걷다, 묻다 모두 디귿, 디귿 불규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귿입니다. 모두 다릅니다가 아닙니다. 자, 봤다. 여러분, 친구 생일입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선물을 줍니다. 친구가 선물을 받다. 받다는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아니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문을 열다, 문을 닫다. 춥습니다. 문을 닫다. 닫다도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닫았습니다. 말합니다. 닫다, 받다는 모두 드, 디귿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다, 걷다, 묻다 모두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다 앞에 받침이 비읍입니다. 받침이 비읍입니다. 그럼 부, 비읍이 오하고 우로 바뀝니다. 그리고 앗, 엇이 옵니다. 가깝다. 다 앞에 받침이 비읍입니다. 보통 비읍이 우,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읍이 우, 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입니다. 그래서 아시 아닙니다. 엇, 엇이 옵니다. 가까웠, 가까웠습니다입니다. 쉽다도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쉬웠습니다입니다. 춥다도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웠습니다입니다. 하지만 돕다는 또 다릅니다. 돕다는 비읍이 우가 아닙니다. 오,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입니다. 앗, 엇, 앗, 왓이 됩니다. 도왓, 도왔습니다입니다. 보통 what, what, what을 말합니다. 하지만 돕다는 what, what입니다. 여러분 집이 넓습니까? 아니요. 좁습니까? 여러분 좁다는 비읍 불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읍이 있습니다. 좁, 앗, 엇, 네, 앗, 좁았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입다. 춥습니다. 옷을 입다. 입다도 비읍 불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읍이 있습니다. 입, 입었습니다. 입니다. 비읍이 모두 불규칙이 아닙니다. 좁다, 입다는 비읍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깝다, 쉽다, 춥다, 비읍이 우, 우로 바뀝니다. 돕다는 오, 오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다 앞에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 엇이 옵니다. 아프다. 다 앞에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푸 앞에 아입니다. 그래서 앗, 앗이 옵니다. 아팠습니다. 입니다. 바쁘다? 네. 바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쓰다. 의가 없습니다. 어? 앞에 아, 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엇. 썼습니다. 입니다. 예쁘다. 예쁘다도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아하고 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뻤. 예뻤습니다. 입니다. 다 앞에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없습니다. 어, 선생님. 다 앞에 의.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르. 르입니다. 다 앞에 르가 있습니다. 그러면 르, 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르, 리을이 또 옵니다. 으가 없습니다. 리을이 하나 더 옵니다. 그리고 V, 앗, 엇을, 앗, 엇이 옵니다. 자, 모르다. 다 앞에 르입니다. 그러면 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을. 리을이 한 개 더 옵니다. 리을, 리을, 리을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리을이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몰, 몰. 그리고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 앞에 오, 오입니다. 그래서 앗, 앗이 옵니다. 몰랐습니다. 말합니다. 빠르다. 여러분 빠르다? 네. 빨랐습니다. 입니다. 부르다. 자, 으가 없습니다. 리을이 갑니다. 불. 그리고 플러스 리을. 리을 앞에 아하고 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엇. 옷입니다. 불렀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앗, 엇, 엿이 조금 많습니다. 모두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한국에 처음 오다. 여러분, 작년입니다. 작년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앗, 엇, 엿을 말합니다. 오다, 왔습니다. 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다. 지난 주말, 지난주 주말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럼 만나다를 바꿉니다. 네. 지난 주말에 명동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듣다.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녁입니다. 오늘 아침 과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듣다? 네. 오늘 아침에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드. 디귿 받침입니다. 르로 바뀝니다. 어제. 아, 과거. 그리고 쉬다. 네. 어제 많이 쉬었습니다. 지난주, 과거.
지난주에 한국 영화를 보다. 네. 지난주에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봤습니다 영화,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다.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저께. 여러분, 그저께는 오늘, 어제, 그리고 또 어제. 어제,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가 친구 생일이다. N이다입니다. 잘했어요. 그저께가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다. 그저께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다. 네. 친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어제 과거입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한국어가 조금 어렵다. 좋아요. 어제 수업 시간에 한국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바꿨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한라산. 여러분, 한라산을 알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어떻습니까? 과거를 어땠습니까?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한라산이 어땠습니까? 한라산이 높았습니다.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식당 음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요. 과거.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 음식이 어땠습니까? 네.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어제 영화는 어땠습니까? 네, 아주 슬프다. 슬펐습니다. 어제 고향 날씨. 고향 날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춥다. 아주 추웠습니다. 지난 주말에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몇 명입니까? 네, 두 명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까? 아니요, 학생이 적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몇 시입니까? 네, 7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분? 맞아요.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네, 친구와 같이 농구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입니까? 네,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맞아요, 한라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어제 무슨 운동 하다? 질문합니다. 어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맞아요. 축구를 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자, 어제 몇 시 자다 질문합니다. 어제 몇 시에 잤습니까? 여러분, 몇 시에 잤습니까? 맞아요. 12시에 잤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다? 여러분,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좋아요.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작년 과거입니다. 아침 무엇 먹다? 질문합니다. 네, 아침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빵입니다.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무엇 하다? 질문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네, 청소를 했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V, at, at, yet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까? 그럼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2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잘 AV하고 못 AV를 공부합니다. 먼저 악기하고 운동을 공부합니다. 악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그리고 이것은? 네,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럼입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모두 악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아노를 하다, 기타를 하다, 드럼을 하다가 아닙니다. AV가 다릅니다. N을 치다, 치다를 말합니다. 그럼 피아노를 치다, 기타, 네, 기타를 치다, 드럼을 치다입니다. 여기에 다른 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악기입니까? 네, 플루트입니다. 이것은? 네, 색소폰입니다. 이것은 트럼펫입니다. 플루트, 색소폰, 트럼펫. 치다? 아니요. 불다입니다. 그럼 플루트를 불다, 그리고 색소폰을 불다, 그리고 트럼펫을 불다입니다. 여러분, 불다? 맞아요.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붑니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악기입니까? 네, 바이올린입니다. 이것은 첼로입니다. 바이올린하고 첼로는 켜다입니다. 그럼 바이올린을 켜다, 첼로? 네, 첼로를 켜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악기가 아닙니다. 모두 운동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입니까? 네,
야구, 야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축구, 축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농구, 농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맞아요, 배구, 배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좋아요, 수영, 수영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아, 네, 태권도, 태권도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아, 요가, 요가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달리기, 달리기입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수영, 태권도, 요가, 달리기 모두 하다 말합니다. 그럼 야구? 네, 야구를 하다. 축구? 축구를 하다. 농구? 농구를 하다. 배구? 배구를 하다. 수영? 수영을 하다. 태권도? 태권도를 하다. 요가? 요가를 하다. 달리기? 네, 달리기를 하다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오, 축구를 합니까? 아, 수영을 합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테니스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배드민턴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탁구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볼링, 볼링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골프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네, 당구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볼링, 골프, 당구는 모두 치다, 치다를 말합니다. 우리 맞아요. 악기도 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치다가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 테니스를 치다.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치다. 탁구를 치다. 네, 볼링을 치다. 골프, 골프를 치다. 네, 당구를 치다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무엇을 잘 칩니까? 당구를 잘 칩니까? 오, 테니스를 잘 칩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네, 스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케이트입니다. 이것은 자전거입니다.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키, 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모두 타다, 타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키, 네, 스키를 타다.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타다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 택시 모두 타다, 타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악기하고 운동을 잘 알았어요? 자,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합니까? 맞아요, 요가를 합니다.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요가를 잘 합니까? 요가를 5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칩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서 배웁니다.
여동생이 요가를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 5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가를 5년 배웠습니다. 요가가 좋습니다. 요가를 아주 잘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맞아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잘 탑니까? 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탑니까? 아니요. 자전거를 안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안 배웠습니다. 아니요. 못 탑니다. 여기에 잘 합니다. 못 합니다가 있습니다. 잘 못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맞아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국어를 합니다. 한국어가 어떻습니까? 네, 한국어가 좋습니다. 한국어를 잘 합니다. 여러분은 그, 느, 드, 아, 어, 오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알아요. 한국어를 잘 합니까? 아니요. 조금 합니다. 한국어를 조금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조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가수입니까? 아니요. 가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노래를 잘합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아니요. 노래를 잘합니다. 가깝습니다. 노래를 조금 합니다. 선생님, 조금. 네, 조금이 두 개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못합니다. 가깝습니다. 잘 못합니다. 조금 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때도 조금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못 AV, 잘 AV가 있습니다. 못 AV 씁니다.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잘도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잘 못도 AV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잘 못 AV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는 다릅니다. 하다는 못하다, 잘하다, 못하다, 잘하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다는 잘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다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AV하고 같습니다. 조금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잘 AV, 못 AV, 그리고 잘못 AV, 조금 AV, 조금 AV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럼 연습해 봅시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쪽은 잘 AV, 저쪽은 못 AV입니다. 못 AV 아래
요리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잘 AV 아래에 드럼 춤이 있습니다. 잘못 조금 AV 아래에 노래하고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깝습니다. 조금 AV 아래에 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춤을 잘 춥니까? 여러분 춤은 여기 잘해 있습니다. 네, 춤을 10년, 와, 10년 췄습니다. 그래서 춤을, 맞아요, 잘 춥니다. 여러분, 춤을 10년 췄습니다. 와, 춤을 잘 춥니다. 드럼을 잘 칩니까? 여러분, 드럼도 잘 아래에 있습니다. 네, 저는 드럼을, 와, 7년 쳤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잘 칩니다. 잘 AV 잘 칩니다. 요리를 잘 합니까? 여러분 요리는 못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요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못합니다. 못하다, 요리를 못합니다. 술을 잘 마십니까? 아니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못하고 무엇이 같습니까? 네, 조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마십니다. 말합니다. 스케이트를 잘 탑니까? 여러분 스케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스케이트를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못 탑니다. 좋아요. 노래를 잘 부릅니까? 여러분 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리고 네, 노래를 조금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가 같습니다. 자, 영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2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조금 합니다.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잘합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합니다 가깝습니다. 영어를 조금 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여기에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수영을 잘합니까? 여러분 수영이 네, 여기에 있습니다. 수영은 하다를 말합니다. 수영을 잘합니까? 아니요,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잘합니까? 오, 잘합니다. 조금 합니다. 좋아요. 자, 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못합니까?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를 하다? 맞아요. 하다가 아닙니다. 타다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못합니다 입니다. 수영은 하다입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합니까? 여러분 요리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네, 조금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까? 여러분 그림
네, 여기에 있습니다. 내 그림을 잘 그립니다. 노래를 못합니까? 여러분, 노래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노래를 잘합니다. 입니다. 춤을 잘 춥니까? 춤을 못 춥니까? 여러분, 춤 여기. 네,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리고 네, 춤을 조금 조금 춥니다. 말합니다. 사진을 잘 찍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사진을 찍다 입니다. 사진을 잘 찍습니까? 여러분,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진을 잘 찍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팅팅 씨의 지난주 그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팅팅 씨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잘합니까? 못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팅팅 씨가 지난주 월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청소를 했습니다. 팅팅 씨가 지난주 화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좋아요. 태권도를 했습니다. 팅팅 씨는 지난주에 태권도를 처음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태권도를 잘합니까? 아니요. 태권도를 잘 못합니다. 태권도를 조금 합니다. 팅팅 씨가 수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네. 친구하고 같이 어디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팅팅 씨가 목요일에도 영화를 봤습니까? 아니요. 목요일에 영화를 안 봤습니다. 테니스를 쳤습니다. 좋아요. 팅팅 씨는 테니스 선수, 운동선수입니다. 테니스를 잘 칩니까? 네, 테니스를 잘 칩니다. 팅팅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친구하고 같이 쇼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샀습니까? 맞아요. 옷을 샀습니다. 토요일에도 친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아니요. 토요일에는 친구를 안 만났습니다. 혼자 등산, 산에 갑니다. 등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 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잘 AV 그리고 못 AV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합니까? 아니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어를 조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3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3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합니까? 네,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자르갈 씨하고 에릭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잘합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13과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에릭 씨는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네,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에릭 씨는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좋아요. 친구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농구를 잘 못합니다. 그럼 누가 농구를 잘합니까? 네, 에릭 씨 친구가 농구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친구하고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잘합니까? 농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잘 못합니다. 아니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단어 아래의 단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축구를 하다 그리고 축구를 잘하다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자르갈입니다. 여러분이 에릭입니다.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합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을 하다가 아닙니다. 치다입니다. 배드민턴을 치다, 배드민턴을 잘 치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르갈, 선생님이 에릭입니다. 시작합니다.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배드민턴을 잘 칩니까? 아니요, 잘못 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 칩니다. 좋아요. 다음은 스케이트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케이트를 잘 타다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르갈, 여러분이 에릭입니다.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습니까?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10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하고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스케이트를 잘 탑니까? 아니요, 잘 못 탑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잘 탑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태권도! 태권도입니다. 여러분은 태권도를 잘 합니까? 우와, 태권도를 잘 합니까? 저는 태권도를 못 합니다. 태권도를 안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네, 스키입니다. 스키를 하다? 아니요, 스키를 타다입니다. 여러분은 스키를 잘 탑니까? 조금 탑니다. 이것은 야구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잘 합니까? 정말요? 야구를 잘 합니다. 우와! 저는 야구를 못 합니다. 하지만 야구를 봅니다가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네, 수영입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잘 합니까? 우와, 수영을 잘 합니다. 선생님은 수영도 못 합니다. 저는 물이 무섭습니다. 와, 여러분 멋있습니다. 우리 세실 씨하고 상우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잘합니까? 무엇을 못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세실 씨는 태권도를 잘 합니까? 아니요, 태권도를 못 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세실 씨는 무슨 운동을 잘 합니까? 네,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세실 씨는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맞아요.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다른 날에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맞아요. 태권도를 잘합니다. 상우 씨는 언제 처음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네, 작년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대답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펜을 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태권도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언제? 네,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잘 들으세요?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어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탔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봅시다. 세실 씨가 질문합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잘합니까? 질문합니다. 하지만 운동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무슨 운동? 네, 태권도. 태권도를 잘합니다. 태권도를 치다? 아니요. 태권도를 타다? 아니요. 태권도를 하다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공부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배우다 알아요? 하지만 배우다 하고 공부하다는 다릅니다. 배우다는 맞아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네, 한국어를 배웁니다.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웁니다. 여러분이 수업이 끝납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혼자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아니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입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상우 씨는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맞아요.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작년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올해입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그럼 맞아요. 내년입니다. 작년, 올해, 내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우 씨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럼 배웁니다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세실 씨가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과거에 배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여러분, 상우 씨는 태권도를 합니까? 네, 상우 씨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우 씨가 질문합니다. 세실 씨, 도 태권도를 합니까? 질문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세실 씨는 태권도를 맞아요. 못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알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한 번 먹습니다. 다음 날, 내일 또 김치를 먹습니다. 두 번 먹습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 월요일 한 번, 수요일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번 주에 두 번 운동을 했습니다. 세실 씨는 태권도를 안 배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배웠습니다. 그때 한 번도 말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불고기를 먹었습니까?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세실 씨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우 씨가 질문합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여러분, 스케이트는 타다입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어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네, 탔습니다. 말합니다. 전에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상우를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실, 선생님이 상우입니다. 시작합니다. 상우 씨는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까? 작년부터 배웠습니다. 세실 씨도 태권도를 합니까?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못합니다.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잘합니까? 저는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봅시다.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 어떤 것이 대화의 내용과 같아요를 고르세요. 1번, 남자는 태권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우 씨, 남자는 태권도를 네, 잘합니다. 말했어요. 태권도를 잘합니다. 입니다. 남자는 작년에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네, 이것이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남자, 상우 씨는 작년에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작년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오늘 처음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자는 스케이트를 네, 잘 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탔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제 스케이트를 탔습니까? 네, 어제도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제부터 스케이트를 배웠습니다. 네, 아닙니다. 3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야기하고 갔습니까? 맞아요. 2번. 남자는 작년에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과에서는 V, 앗, 엇, 엿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네, 잘 AV, 못 AV를 공부했습니다. 아, 여러분, 못 AV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13과에서는 한 개를 공부했습니다. 잘 AV하고 못 AV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꼭 복습하세요. 우리 14과에서 또 만나요.